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성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실 분명한 구별된 장소, 거룩한 곳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날마다 회개해서 손과 발을 정결케 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거룩하게, 그리스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죄와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의의 무기로, 선한 무기로 드리는 자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라는 것이죠. 한 주간 여러분의 몸을 어디에 사용하다 오셨습니까? 의의 무기로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죄에 사용된 불의의 무기로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몸으로 드렸습니까? 아니면 성전인 몸을 더럽혔습니까? 마귀는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도록 미혹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그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또 넘어집니다. 회개한 이후 여러분 안에 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은 다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역사하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악한 새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룩한 성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승리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되지 못한 삶에는 하나님의 단절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깊은 하나님의 단절이 찾아오기 전에 우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겉에서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겉에서 놉니까? 신앙의 깊은 참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소의 벽인 널빤주와 분향단, 떡상, 법궤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금나무라고, 나무에 금을 입혀서 성소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막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가시가 박혀있어요. 건축용으로는요, 절대 쓰기에 부적합한 나무가 바로 아카시아 나무. 뗄감으로 쓰기도 사실은 그다지 좋지 못한 나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카시아 나무로 성소의 가장 중요한 도구들을 만들라라고 하셨느냐 이거예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시띠나무를 자르고 깎아내고, 나무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붙여가지고 햇빛질을 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재료들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뗄감으로나 쓸 수 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형편없는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둘 언약궤로 만들어졌고, 황금으로 입히고 성막의 지성소에 뒀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곳에 임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무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나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유용하게 사용할 도구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환영받지 않는 그 광야의 시띠나무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내세울 것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자랑거리가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들은 또 얼마나 찔러댑니까? 내 몸에 박혀있는 가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줍니까? 아픔을 줍니까? 막 수도 없이 찔러대잖아요. 찔림만 받으셨습니까? 찌르진 않으셨나요? 수많은 아픔과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역청으로 바르시고 금으로 덮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 가지고는 안 되지만, 내 처지 가지고 안 되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만 덮여지면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나를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길바닥에 버려진 가시나무에도 좋습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가장 존귀한 나무로, 가장 귀한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